그래도 시작인데 인사를 해야죠. 안녕하세요. 항상 들어오는 건 10분 전에 들어와서 이렇게 주섬주섬 서로 이렇게 봤는데도 못 본 척 하다가 10분 뒤에 인사를 합니다. 오늘은 한 장짜리 도표 하나만 딱 볼 거예요. 이게 온통 영어여서 좀 보기가 싫을 수는 있는데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쭉 읽어드릴 거예요. 읽어드릴 건데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여러분들이 충분히 하실 수 있는 것들 위주로 읽어드릴 거예요. 하기 힘들거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실 수 있는 것들은 나중에 찾아보시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읽다 보면 느끼실 수 있는데 사실 그냥 되게 상식적인 내용이에요. 오늘 할 내용은 맥주에서 나는 안 좋은 맛들과 향, 그리고 그것에 대한 원인과 해결책 알아볼 거예요. 사실 이 내용을 이해하려면 원래는 어떻게 수업을 해야 되냐면요, 그 지벨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벨 시카고에 있는 이제 맥주 관련 연구 단체고요. 그 학위 과정도 운영하는 곳인데 거기서 센서리 키트라는 걸 팔아요. 어떻게 생겼냐면 조그만 소형 앰플 같이 생긴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종의 나쁜 맛 액기스. 그거를 뭐 버드와이저라든지 밀러 같은 맥주의 기본 맛이 약한 맥주에다가 타가지고 마셔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SEDT라고 적혀있는 앰플을 까가지고 일정 비율로 넣게 되면, 우리 한국에서 할 때는 저는 보통 이제 카스라이트가 있으면 카스라이트에다가 타서 먹습니다. 우리 직원들하고 정기적으로 이제 테이스팅 훈련을 하거든요. 그럴 때는 그렇게 진행을 하면 SEDT라는 걸 앰플을 까가지고 비율에 맞게 넣으면 맥주를 먹으면 실제로 쳐요. 그 다음에 뭐 아주 냄새 중에 지독한 인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 걸 뭐 하수구 맛이 나고요. 예. 네. 그 다음에 뭐 뷰트릭 애시드 이런 것들은 이제 애기토 아시죠? 분유 이렇게 먹고 트름 이렇게 시키다 보면 여기 어깨에다가 애들이 월컥 토할 때 있죠. 그 냄새와 맛이 나는 앰플도 있고요. 그래서 다 마셔봅니다. 원래는 그렇게 수업을 해야 돼요. 근데 사실 그게 되게 중요해요. 스펠링을 까먹었어요. 센서리 트레이닝 키트라는 걸 팝니다. 요게 한 키트에 한 30가지 정도의 나쁜 맛과 각종 좋은 맛들도 들어있어요. 나쁜 맛만 들어있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그걸 해서 보통 한 6명 정도, 7명 정도 모여가지고 트레이닝을 한 3주 정도에 걸쳐서 하면 좋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맥주에서 나시는 맛들도 이걸 한번 경험해보면, 아, 내가 사실은 저번 주엔 되게 맛있게 먹었는데 알고 보니 좀 이거 이상한 맛이었구나 알 수 있어요. 인터넷이 오케이. 네, 이런 식으로 팔아요. 85달러, 130달러 점점 이제 개수가 늘어나죠. 6개, 12개, 18개 풀로 보게 되면,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앰플 이름이거든요. 아세트알데히드. 이게 앰플 이름이에요. 이게 맥주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이상한 맛과 향, 또는 이상한 것들 뿐만이 아니라 흔히 맥주에서 날 수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맛들이 있습니다. 네, 스파이시 이런 것들. 스파이시라고 해도 어떤 게 스파이시한지 모르겠잖아요. 영어 표현을 보면.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애기 토 만난다는 거, 왜냐면 네, 여기 베이비 보밋이라고 있죠. 애기 토라는 맛이에요. 뷰트릭 애시드. 애들이 애기들 이제 트름 시키면 어깨에다 이렇게 토하잖아요. 잘못하면 그 냄새와 맛이 납니다. 맥주가 오염되면 이런 맛들이 날 수 있어요. 이 중에서 가장 이제 우리 일상적으로 굉장히 홈브루잉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상업량 조정도 그렇고 굉장히 흔하게 접할 수 있는 맥주에서 나지 말아야 될 것들은 1번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트알데하이드라고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DMS, 얘는 옥수수 통조림 맛이 나는 거고요. 네, 디아세틸. 얘는 버터나 버터스카치 같은 캔디, 그 스카치 캔디 있죠. 그런 향이 나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인돌, 이게 이제 하수구 같은 냄새나요. 그리고 이제 락티게시드 같은 거, 이거 시저. 메르캅타는 이거 진짜 방구 냄새나요. 한 모금 먹으면 이렇게 코에서 방구 냄새가 푹 나와요. 그리고 페이퍼리, 아주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오프 플레이버 중에 하나예요. 종이 맛이 나요, 말 그대로. 어릴 때 우리 초등학교, 예. 아, 저 국민학교 나와가지고 그 초등학교, 제가 마지막 국민학교 세대예요. 저 밑에부터 초등학교입니다. 그래서 제가 초등학생들이랑 겸상 안 해요. 농담이고요. 예, 이거는 어렸을 때 이제 장난으로 갱지 같은 거 먹어보잖아요. 받아쓰기 하다가. 그리고 비에 젖은 박스 냄새, 그런 맛들이 납니다. 맥주에서 아주 흔하게 겪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우리 오프 플레이버들을 앰플에 담아서 맛이 약한 맥주에 타서 먹어보는 그런 트레이닝 키트들을 팔고 있어요. 제가 갖고 온 이 자료는 BJCP, 여기 BJCP라고 적혀있죠? 지금 이게 글자가 작을 거예요. 그래서 교재를 보시는 게 좋을 겁니다. 메모할 부분이 있으면 메모를 직접 하시고요. 이게 제가 더 키우려고 보니까 이 왼쪽이 잘려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래도 왔다 갔다 해볼까요? 이게 나으시겠죠? 그래도 조금 더 이렇게 한 줄 다 나와야 되는데 살짝 잘리네요. 아, 한 줄 딱 나옵니다. 제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PPT에 넣어놓으려고 그랬더니 더 작아져요. 제일 크게 볼 수 있는 방법이 이겁니다. 자, 이거는 이 자료는 제목은 비어 폴트 리스트라고 하는 거고요. 이거는 이제 BJCP라는 맥주 심사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국의 비어 저지먼트 서티피케이션 프로그램이라는 미국의 홈브루잉 맥주를 심사하고 연구하고 비어 스타일을 정립하는 미국의 민간 단체고요. 거기서 이제 심사관 교육도 하고 있고 이제 맥주 만들기 같은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시험 BJCP 저지, 그러니까 즉 심사관 시험을 보는 사람들은 필수적으로 이 한 장이 머리에 다 들어가 있어요. 저도 실제로 2월에 시험 볼 때 달달 다 외웠어요. 고3인 줄 알았어요. 한글도 외우기 힘든데 영어니까 좀 힘들긴 하더라고요. 근데 외우고 나서 보니까 되게 상식적인 내용입니다. 말을 좀 길게 써놨을 뿐이에요. 거기서 배포한 맥주의 결점 리스트들이고요. 이 왼쪽이 결점의 주요 제목이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그 결점이 주로 어떤 맛과 향으로 드러나는가, 요걸 기술해 놓은 거고요. 요게 해결책 솔루션들이에요. 위에서부터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별표 치라는 건 별표를 좀 치시면 좋은데, 별표가 어떤 거냐면 아주 매우 흔하게 발생하는 빈도들로 제가 말씀을 드린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세트알데히드 별표를 하나 하시고요. 이거는 정말 자주 있어요. 홈브루잉 하는 맥주는 거의 제가 보기엔 홈브루잉 맥주 심사를 해보면 한 70% 이상의 아세트알데히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상업 양조, 국내나 해외나 소규모 수제 맥주들에서 돈 받고 파는 것들인데도 심심치 않게 나타나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아세트알데히드는 여러분들 우리 맥주 수업 아니어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의 원인이죠, 얘가? 아세트알데히드 뉴스에서 많이 나오잖아요. 연말연시 회식철에 기자가 맨날 나오지 않습니까? 숙취의 원인이에요, 숙취 원인. 숙취 유발물질입니다, 숙취 유발물질. 그리고 뭐 한국인의 뭐 60% 이상은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효소가 없어서 술을 먹으면 좋지 않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셨죠? 얼굴이 빨개지시는 분들, 술을 먹으면. 그런 분들은 간에서 아세트알데히드를 분해하는 효소가 없어서, 아세트알데히드가 독소거든요? 요거를 간에서 어떤 효소가, 이름은 모르겠습니다. 의학박사가 아니어서. 간에서 어떤 효소가 아세트알데히드를 뭐 CO2라든지 이런 걸로 분해를 해요. 근데 그 분해 효소가 없기 때문에 아세트알데히드가 그대로 이제 혈류 안에 둥둥 떠다니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다음날 머리도 아프고 숙취가 생기는 겁니다. 아세트알데히드라는 이 녀석은 주로 이제 풋사과, 아오리사과 있죠. 파란 사과. 그런 맛과 향으로 주로 드러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이상하죠. 사과향이 나쁩니까? 사과향 좋지 않아요? 근데 이게 맥주에 들어가 있으면 이상하게 기분이 안 좋아요. 왜냐면 사과향을 원하면 우리가 그 사과, 사이다를 먹겠죠, 사이다. 시드르. 사과 발효주를 먹겠죠.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맛이 아닌 이질적인 과일향이 하나 툭 튀어올 때가 있어요. 그거 아주 빈번하고요. 아세트알데히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홈브루잉이나 이제 맥주 만드는 사람들은 아세트알데히드가 딱 이제 맥주에서 발견되면 사과 주스 또 나왔네 이런 식으로 농담해요. 오늘도 사과 주스가 나왔다. 나는 열심히 8시간 동안 노동해서 사과 주스를 1000리터를 만들었구나. 이런 얘기합니다. 해결 방안이에요. 그냥 쭉 읽어드릴게요. 건강한 용어를 쓰셔야 되고요. 모르겠죠? 뭐가 건강한지 뭔지. 제가 읽어드리면서 여러분들이 바로 쉽게 적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같이 알려드릴 테니까 메모를 하세요. 헬시이스트를 우리가 눈으로 구분할 수 없고 일반적으로 현미경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현미경 사는 건 너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방법은 물론 이제 홈브루잉을 좀 하다 보면 효모를 세척해서 재활용하는 방법도 있고요. 우리 그 병입을 하면 발효제 밑바닥에 이렇게 진흙처럼 가라앉아 있죠. 걔를 원래 저 같은 경우에는 한 6-7분까지 재활용을 해요. 받아가지고 별도로 산으로 세척을 한다거나 이런 세척 과정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 여러분들 아직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새 효모 쓰세요. 매번 새 거. 돈으로 해결하는 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새 효모. 내가 어느 정도 컨트롤할 자신이 있기 전까지는 그냥 새 효모 사서 한 번만 쓰고 버리세요. 상업 양조장에서도 도저히 원인을 못 찾으면 매번 새 거 사다 하는 양조장들이 있습니다. 물론 돈은 엄청 나가겠죠. Allow full automation. 완전 발효시키라는 얘기예요. 완전 발효. 완전 발효의 기준은 일단 에어락 반응이 없어져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에어락 반응이 없다고 하더라도 미세하게 발효 반응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 종류 비중을 정해놓고 그 종류 비중에 도달을 했는데 한 2-3일간 변화가 없으면 발효가 완료됐다고 보는 겁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거기서도 병입을 하지 마시고 조금 더 가라앉도록 두세요. 3-4일간 내가 목표 비중으로 정한 것에서 변화가 없다고 하더라도 한 2-3일간 더 뒀다가 병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렇게만 하시면 완전 발효라고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옥시네이트 워터 플리. 이건 우리가 맨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셨는데 아마 모르실 거예요. 에어레이션이라는 과정을 충실히 하라는 겁니다. 효모를 뿌리기 전에 원래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워트를 이제 팔팔 끓여서 칠러로 식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우리가 효모가 좋아하는 19도나 20도까지 식은 워트를 발효조에 넣죠. 근데 발효조에 넣은 다음에 거품기가 있으시면 집에 거품기를 소독을 하신 다음에 막 저어서 계란 거품 내듯이 막 저어서 한 5분간 저어주신 다음에 효모를 원래 넣어주시는 게 FM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 거품기도 없고 시간 부족하고 여러분들 힘드시고 하니까 그거를 대체할 수 있는 꼼수 비슷하게 우리가 이렇게 호수로 이렇게 했죠. 그러면서 억지로 막 거품 낸 거 기억나세요? 낙차를 좀 더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했었죠. 그게 이제 에어레이션을 간편하게 한 방법이고요. 원래는 저도 이제 진짜 홈브루잉을 하면 거품기로 막 저어요. 효모 넣기 전에 산소를 워트 안에 산소를 충분히 넣어 주어야 되고 산소를 넣어 주는 이유는 효모의 증식을 위해서예요. 효모가 효모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산소를 먹고 살아요. 근데 워트 안에 있는 산소가 딱 떨어지고 발효주는 밀폐되어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산소가 없으면 얘는 죽을 수는 없잖아요. 죽을 수는 없으니까 그때부터 당을 먹고 억지로 살아가는 겁니다. 원래는 산소를 먹어요. 적절한 효모의 개체수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스텔스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들이 산소기 때문에 산소를 막 저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막 일일적으로 넣어주는 겁니다. 손재주 있는 분들은 그 어항수조에 넣는 산소공급기 있죠. 이거 젖기도 이제 귀찮고 나는 좀 만들 줄 안다. 그런 분들은 그 산소 불굴해서 안에 딱 물려버리세요. 상업양조장에서는 보통 이제 산소 탱크로 산소 별도의 산소 탱크에서 탱크에 바로 주입을 해버리죠. 산소를. 그래도 사과향이 계속 난다. 효모를 한번 바꿔 써보는 게 좋습니다. 네, 충분한 효모 영양제를 써주라는 얘기입니다. 효모 영양제는 뭐 굳이 안 쓰셔도 되지만 계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내가 할 만큼 했는데 그래도 계속 사과향이 난다. 그러면 보일링 할 때 효모 영양제라고 별도로 팔아요. 이스트 뉴트리언트라고 팝니다. 국내 홈브루 서플라이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요. 크래프트 브루어에 가면 있습니다. 보면
호모 영양제 이런 거 있죠. 우리도 영양제 못 먹는데 보이지도 않는 이놈한테 영양제를 줘야 된다. 이런 거는 한번 사두면 티스푼으로 한 스푼 탁 넣어주면 되거든요. 15분 홈 넣을 때 그때 넣어주면 예, 이런 게 인산암모늄이라 그래서 단백질도 있고요. 이거보다 종합 영양제도 있어요. 웃기죠? 네. 어쨌든 여기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요, 효모의 영양 상태라든지 효모의 상태에 따라서 생기는 발생하는 결과라는 거예요. 아세트알데히드. 그리고 차가운 곳에서 숙성을 오래 하면 어느 정도 사과향이 없어지기도 합니다. 완전히 근데 이건 근본적인 해결 방법은 아니에요. 차후에 없애는 거니까 다 없어지지도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빈번하게 발생하는 거, 이것도 별표 치세요. 알코올릭 핫. 이건 되게 쉽죠. 술 냄새 나는 거. 웃기죠. 술인데 술 냄새 나면 결점이라니. 알코올. 굉장히 딱 뜨끈뜨끈한 알코올 냄새가 나는 겁니다. 좋은 우리 맥주의 요건은 도수가 높은데 도수감이 안 느껴지는 맥주들을 좋다고 얘기해요. 특히 더블 IPA, IPA 같은 경우에 7도 넘어가고 더블 IPA는 8도 넘어가기 때문에 또 발리와인 같은 건 12, 13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알코올이 튀는 맥주들을 먹으면 소맥 먹는 것 같아요. 진짜 소맥. 유쾌하지 않고 청량하지 않고 개운하지 않고 이런 맛들이 납니다. 얘네는 주로 발효와 관련이 있어요. 이럴 때는 발효가 좀 너무 높은 온도에서 됐을 경우 그 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발효 온도를 조금 낮추시기를 바랍니다. 주로 높은 온도에서 우리 발효 온도가 정확히 제어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시즌에 냉방 장치 없이 발효하면 꼼짝없이 효모들이 막 난리가 나거든요. 온도가 너무 높아서. 그래서 여름에 보통 양조는 쉽니다. 알코올이 계속 튀는 경우에는 발효 온도를 조금 1, 2도 정도 낮춰보시고요. 그 다음에 효모가 너무 당분해를 잘하는 어테니에이션이 좋은 애들 같은 경우에도 적당히 잔당으로 남아있어야 되는 애들까지 싹 다 알코올로 발효를 시켜버리는 바람에 알코올릭한 형상이 튀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이스트 헬스 체크하라고 돼 있는데 그냥 세 효모 쓰시고요. 예. 레스 퍼먼터블이라는 거는 발효 가능한 것들을 줄이라는 얘기예요. 조금 더 줄이라는 얘기. 몰트를 좀 줄이라는 얘기예요. 몰트를 좀 들러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use less sugary adjunct. 그러니까 우리 몰트 말고 콘슈가라든지 케인슈가라든지 이런 거 넣은 적 있으시죠? 설탕은 100% 발효당이기 때문에 그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알코올로 변환될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내가 이번에 맥주를 만들었는데 설탕을 좀 넣었어요. 근데 알코올이 너무 발효 온도도 제대로 다 지키고 다 지켰는데 효모도 새 거 넣고 근데 알코올 향이 너무 나. 그러면 설탕 함량을 좀 줄여보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에. 특히 벨기에 맥주 만들 때 흔히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고요. 벨기에 맥주 만들 때 우리가 한번 좀 새겨봉직한 조언입니다. 왜냐면 벨기에 맥주는 적게는 한 10%에서 많게는 한 25%까지 설탕이 들어가거든요. 케인슈가 형태가 주로 많이 들어가죠. 네. 오염을 주의하라는 거고요. 소독을 꼼꼼하게 잘 하시면 되고요. 소독은 스타산 쓰시면 됩니다. 우리 맨날 쓰시는 거예요. Raise mash temperature라고 되어 있는 건 당화 온도를 좀 높여보라는 얘기예요. 당화 온도를 좀 높여보라는 얘기는 비발효당을 좀 생성해보라는 얘기랑 동일하다고 이해하실 수 있으시죠? 당화 온도가 낮으면 주로 발효당이 생성되기 때문에 알코올로 바뀔 확률이 많아지고요. 그럴 경우에는 발효 온도를 좀 높여서 내가 63도에서 당화를 했다고 하면 알코올량이 거슬리게 되면 한 65도 그래도 거슬리면 다음에는 66도, 7도 이렇게 올려보면 비발효당이 늘어나기 때문에 예, 알코올로 변환되는 당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요것도 별표 치세요. 그 뒤에는 주로 앞에 많이 몰려있네요. 중요한 것들이 다 별표 칠 건 아닙니다. 에스트리전트 이건 떫은 거예요. 떫은 거 이거 영어 사전으로 쳐보면 수렴하는 이렇게 나올 거예요. 떫은 감 먹었을 때 혀가 오그라드는 느낌. 이게 마우스 퍼커링이 입이 오그라든다 이런 느낌이고요. 링거링은 뭔가 오래 길게 낫는다는 뜻이에요.
링거링 하쉬니스 거친 게 길게 남는다는 뜻이고요. 허스크 라이크 그레이니 껍질 씹어 먹는 것 같은 그런 떨떠름함 이런 현상들로 나타납니다. 크게 에스트리전 씨는 우리가 세 가지만 주의를 좀 하면 돼요. 세 가지. 저도 이제 그래서 맥주 심사를 하다 보면 떫은 게 발견됐을 때 맥주의 형태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중에 하나의 피드백을 줍니다. 마지막 심사 코멘트에 부족한 보완점을 적어주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떫을 때는 제가 보면 거의 이 셋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가장 흔한 거, 스파징. 왜 또 처음 보는 단어처럼 왜 이러시죠? 워트를, 1차 워트를 빼내고 몰트 찌꺼기에 뜨거운 맹물을 부어가지고 몰트 껍질에 있는 달달한 것들을 한 번 더 빼내는 과정이죠. 네. 스파징을 오버 스파징 하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오버 스파징은 첫 번째, 온도의 오버. 저희가 76도에서 78도 사이에서 스파징 하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드렸고요. 물론 펄펄 끓는 100도씩 물을 부으면 당은 훨씬 더 껍질에 붙어있는 당은 쫙 추출할 수 있겠지만 떫은 성분이 같이 유발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우리가 76이나 78도의 그 메쉬, 국물 찌꺼기와 내가 부은 맹물의 온도가 섞였을 때 76도 정도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스파징을 하시면 좋고, 두 번째 오버는 뭘 오버냐? 롱타임. 스파징을 길게 하는 건 좋지 않아요. 이게 무슨 사골 우려내듯이 뚜껑을 닫아놓고 우러나라 한다고 해서 물론 우러나겠죠. 근데 떫은 것도 같이 우러납니다. 그래서 스파징은 그냥 제가 알려드린 대로만 딱 하시면 큰 문제는 없어요. 찌꺼기 위에 재빨리 스파징물, 1차 스파징물 부으시고 잘 섞은 다음에 뚜껑 덮고 한 5분에서 10분 우려내고 다시 리서큘레이션 라우터링에서 맑은 노트 받고 그 다음에 2차 스파징하고, 물 부었을 때는 이 물의 온도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물이 들어가서 국물죽이랑 섞였을 때 나오고 있죠? 네. 국물죽이랑 섞였을 때 전체적인 메쉬의 온도가 76에서 78도가 되면 딱 좋아요. 그래서 주로 오버 스파징일 경우가 커요. 시간의 오버, 온도의 오버, 이게 가장 크고요. 부차적으로 그 밀링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어요. 너무 곱게 갈았을 경우에 국물을. 근데 사실 여러분들 집에 이렇게 몰트 밀러, 이렇게 밀러까지 구매하실 생각은 없으시잖아요. 과설비예요. 집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쇼핑몰에서 주문하실 때 분쇄 옵션을 선택하시면 그 사람들이 몰트 분쇄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분쇄의 달인들입니다. 딱 알맞게 갈아줘요. 그래서 그건 크게 걱정할 일 없고요. 검은 몰트. 태운 몰트 같은 경우에는 아주 리치한 커피나 코코아 맛도 내주지만 동시에 껍질을 시커멓게 태우기 때문에 떫은 맛도 같이 동반을 해요. 그래서 특히 이제 검은 몰트가 많이 들어간 임페리얼 스타우트 이런 애들 있죠. 검은 몰트 총 함량이 한 15% 들어가는 애들 엄청 많이 들어갔죠. 제가 저번 주에 최상 레벨이 거의 한 12에서 15레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이 정도 들어가면 다크몰트의 리치함도 느껴지는데 떫은 것도 되게 리치하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팁을 드리면 검은 몰트를 충분히 쓰시되 디허스크몰트를 좀 쓰시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껍질 없이 태운 몰트. 제가 검은 몰트 설명드릴 때 껍질 있는 채로 시커멓게 태운 몰트가 있고 껍질을 탈곡해낸 다음에 그 알곡만 시커멓게 태운 몰트 있다고 말씀드렸을 텐데 이 주로 떫은 맛이 껍질에서 나오기 때문에 알곡만 가지고 시커멓게 태운 몰트를 적절하게 혼용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로는 홉 과다. 홉을 너무너무 많이 넣으면 떫어져요. 특히 알파에시드가 높은 홉을 많이 쓰면 특히 더 떫어집니다. 크게 이 세 가지고요. 이 세 가지만 거의 주의하시면 될 거예요. 그 내용이 여기 이제 막 자세하게 나와 있는 겁니다. 돈 오버스팟이 나와있죠?
여기서 오버의 개념은 온도의 오버, 시간의 오버. 여기도 나와있죠? 오버 크래쉬 그레인. 너무 많이, 너무 곱게 갈지 말아라. 돈 보일 그레인. 몰트 껍질이 막 섞여있는 상태로 보일링 하시면 안 돼요. 근데 잘 안 섞이죠? 우리가 억지로 섞을래도 안 섞이죠? 여러분들 해보시면. 여기도 보면 돈 스파지 위드 워러 어버브 170 파시. 근데 이거 파시를 대충 보면 68도 정도 될 거예요. 170 파시면 돈 스파지 PH. PH는 굳이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여기도 나와 있고요. 다크 그레인도 좀 줄이라고 돼 있죠. 특히 블랙 몰트라는 이름을 가진 녀석은 조금 떫은 거에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얘를 너무 많이 쓰진 말아주세요. 홀홉. 홀홉을 많이 넣으면 떫어질 수 있다고 이 책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홀홉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들은 그동안 펠레톤만 쓰셨죠. 토끼똥 같은 거. 근데 홀홉은 그 꽃망울 그대로 따가지고 건조한 거. 홀홉. 전체 홉. 안, 분쇄 안 한 거. 네. 그 홉을 특히 그럴 수 있다고 하고요. 특히 하이 알파, 알파 시드가 높은 홉이 그럴 수 있습니다. 과일을 여러분들이 뭔가 넣으신다고 하면 과일 껍질에서도 쓱쓱 그 떡떠름한 맛이 나올 수 있어요. 껍질은 좀 피하시는 게 좋습니다. 디아세틸 얘도 별표해 주세요. 얘도 아주 빈번한 오프 플레이버고요. 여기 잘 나와 있습니다. 이거 딱 보면 아시겠죠? 무비 팝콘. 팝콘. 버터 뭐 이런 것들이에요. 디아세틸은 이런 맛들로 나타납니다. 지금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건 예를 들어서 어떤 안 좋은 맛이 느껴졌을 때 하나의 처치 방법은 존재하지 않아요. 굉장히 복합적입니다. 디아세틸이 맥주를 먹었는데 약간 버터스카치 같은 맛이 나고 약간 오래된 버터 같은 맛이 난다고 해서 그럼 이 중에 하나 딱 집어야지 해결됐다 이게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복합적이에요. 지금 요가 디아세틸 같은 경우에는 칠링이랑도 영향이 있고요, 에어레이션이랑도 영향이 있고요, 효모랑도 영향이 있어요. 효모를 한번 바꿔보시면 좋고요. 옥시네제잇, 워트, 에어레이션 충분히 해주시라는 거고요. 산소 공급을 제대로 해달란 말이에요. 보실 필요 없고요. 충분히 완전 발효만 시켜주시면 디아세틸은 좀 방지할 수 있어요. 헬스 이스트 이런 거는 새거 쓰시고요. 이스트 이것도 효모 영양제 넣어주셔도 되고 아니셔도 관계없어요. 소독 잘 하시라는 얘기고요. 풀리 어테뉴에이티드 완전 발효시키라는 얘기죠. 비슷한 말이 계속 나올 겁니다. 좀 약간 단어와 표현이 바뀌어서. 돈 렉, 렉은 옮긴다는 뜻이고요. 너무 일찍 맥주를 통갈이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너무 일찍 맥주를 발효도 다 안 끝났는데 병입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에요. 디아세틸은 효모가 내뿜는 그 향 중에 하나고요. 얘네는 일정 시간을 주게 되면 효모가 스스로 다시 흡수해서 아래로 침전하는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효모한테 충분히 시간만 주면 어느 정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완전 발효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내가 시간이 없다고 해서 통갈이 빨리 하지 마시고. 만약에 라거를 만드실 경우에 많이 없겠지만 에일 말고 라거를 만드실 경우에 보통 이제 한 8도, 9도 이 정도에서 발효를 진행하실 텐데 라거는 디아세틸 레스트라는 걸 많이 합니다. 뭐냐면 디아세틸 휴직이라는 건데 8도에서 발효를 하다가 이제 발효가 거의 끝나면 0도로 쭉 떨구는 게 아니라 한 12, 13도까지 3, 4도 정도 올려요. 3, 4도 정도 올려서 효모의 활동성을 따뜻하면 따뜻할수록 효모의 활동성이 늘어나죠. 그러면서 자기가 배출한 것들을 싹 먹어치우게끔 그런 시간을 라거의 경우는 좀 두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걸 디아세틸 레스트라고 하고요. 별거 없이 발효 거의 말미에 한 2, 3도 올려주고 한 이틀 정도 두면 돼요.
가료 중에 산소가 들어가는 걸 막아라 이런 뜻입니다. 근데 우리 에어락 똑바로만 꽂으면 뭐 산소가 들어갈 일이 없겠죠? 통과리할 때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 DMS 얘도 별표 치세요. 얘도 되게 흔한 애입니다. 별표 다칠 거 아니에요. 앞부분에 몰려있어요 얘네가. 뭐 이게 다 중요하다는 거야? 아니에요. 앞에 몰려있어요. DMS 같은 경우에는 쿡드콘, 통조림, 옥수수 뭐 이런 것들이에요. 아 근데 디아세틸이랑 DMS가 같이 있으면 되게 맛있는 향기 나겠네요. 버터콘 치즈? 어? 횟집감 나오는 거? 맥주를 먹는데 그런 맛을 바라시는 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DMS 원인을 좀 보겠습니다. 아 해결 방안이에요. DMS가 느껴지면 대부분 뚜껑을 열고 오래 끓이면 날아가요. DMS는 보일링 하면서 펄펄 끓이면서 기화시켜서 날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보일링 할 때 뚜껑을 닫으면 안 되는 거고요. 보일링 할 때 다 뚜껑 열고 펄펄 끓이셨죠? 그리고 화력이 좀 세면 좋습니다. 그리고 필스너 몰트의 양을 줄여라 라고 돼 있죠. 몰트 자체에 DMS가 좀 어느 정도 있어요. 근데 우리 페일에일 몰트에 비해서 페일에일 몰트보다 필스너 몰트가 DMS 함유량이 두 배가 더 높아요. 그래서 동량을 쓰더라도 필스너 몰트를 주로 베이스 몰트로 쓰게 되면 DMS가 어느 정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일부 라거 맥주의 경우, 라거 맥주는 당연히 필스너 몰트를 베이스로 쓰겠죠. 그래서 라거 맥주들 경우에는 DMS가 심심치 않게 감지가 되고 또한 이것은 별점이 아니다 이렇게 BJCP 가이드라인에 설명이 되어 있는 것들 아마 나중에 헬레스라든지 이런 파트를 보시면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쿨 퀵클린 비포 피칭 리스트. 효모 뿌리기 전에 워트 빨리 식혀라 이런 뜻이에요. 칠링을 오랫동안 하면 DMS가 생겨요. DMS가 예. 칠링을 빠르게 함으로써 DMS를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칠러를 쓰시면 돼요. 차가운 겨울에 수돗물을 열고 저 칠러를 쓰시면 돼요. 근데 여름이나 봄이나 이렇게 수돗물 좀 어정쩡할 때 있죠, 온도가. 그럴 때는 하루 종일 열어놔도 식을까 말까잖아요. 지금 마침 우리가 물이 그래도 더워지기 전에 전체 국물 수업이 끝났어요. 한 2, 3주 만에 확 더워졌잖아요. 지금 전체 국물 수업이었으면 여러분들 아마 집에 못 갔을 거예요, 안 쉬고서. 칠링하기 귀찮고 나는 칠러가 없어가지고 식을 때까지 밤새도록 두시는 분들은 오염도 오염이지만 DMS 생길 수 있습니다. 워트는 뜨겁게 뜨겁게 펄펄 끓인 워트는 보일링 끝나고 불 끄자마자 칠러 넣고 바로 빨리 식혀야 돼. 소독 잘 하시고요. 효모 새거 쓰시면 됩니다. 에스터리도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요거는 뭐 굳이 별표 치실 것까지는 없고요. 에스터리는 이런 이상한 과일향들이 날 때 얘기해요. 내가 의도치 않은. 에스터리는 당연히 효모의 존재감이 두드러지는 폴트이기 때문에 효모의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제어하는 그런 해결 방법을 주로 쓰게 됩니다. 효모가 보통 이제 막 미쳐 날뛸 때 이상한 향들을 내뿜거든요. 미쳐 날뛰는 효모를 잠재우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발효 온도를 1, 2도 이상 더 낮춰주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쉬운 건 그 다음에 만들 때는 발효 온도를 조금 낮춰보시는 게 좋고요. 효모 새 거 쓰시고요. 에어레이션 잘 하시고요. 거품기로 막 저으시고요. 나머지는 뭐 네, 나머지는 크게 모르셔도 됩니다. 밑으로 내리면 그라시라는 게 있어요. 그라시. 그라스가 잔디예요. 그라시 하면 우리 벌초할 때 풀 벨 때 풀향 있죠. 낫으로 이렇게 막 낫질하고 예초기 돌리고 그러면 그 주변에서 나는 갓 베어낸 풀향들 네, 그런 것들 얘기합니다. 프레시 컷 그라스라고 돼 있죠. 그 다음에 그린 리브 초록잎. 이게 너무 난다. 그러면 드라이어핑을 내가 너무 많이 했나 보구나 생각하시고 드라이어핑을 조금 줄여보시고요.
근데 이 그라시한 거 좋아하시는 분도 많아요. 이게 비어 스타일에 따라서 결점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주 신선한 IPA 같은 경우는 홉이 워낙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라시한 향이 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럴 때는 드라이 호핑 양을 줄이실 필요 없겠죠. 근데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그라시할 때는 드라이 호핑을 줄이시면 돼요. 이건 뭐냐면 제가 여러분들이 작업을 하실 때 특히 병입하거나 통과리 할 때 제가 벽면에다가 호수 대가지고 살살 흘리면서 통과리 하라고 아마 했던 거가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누가 물어보셨을 때 이거 왜 그래요? 그랬더니 산화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고 얘기한 거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발효가 다 끝난 워트 특히 이제 발효조에 넣고 에어레이션 끝나고 발효조에 효모를 넣고 뚜껑을 닫게 되면 그 이후부터는 원천적으로 산소랑 아예 만나면 안 돼요. 아예 안 돼요. 홈브루잉 근데 그럴 수가 없겠죠. 통과리라는 걸 우리가 산소 안에서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막 때려서 하지 말고 살살살 호수로 밑바닥도 조용히 옮기라는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그래서 산소를 피하라는 말이고요. 요거는 우리가 제어할 수 없습니다. 재료가 있으면 팔면 파는 대로 써야죠. 이걸 어떻게 체크하겠습니까? 라이트 스트럭. 요거는 뭐 저희가 주의할 필요는 없는데 상업 맥주에서 좀 드러나는 편이에요. 라이트 스트럭은 뭐냐면 홉에 있는 일부 성분이 직사광선을 만나게 되면 여기 보면 스컹키라고 돼 있죠. 스컹크 방구 냄새. 예. 우리 맥주병이 갈색이나 초록색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었나요? 직사광선을 피해야 되는데 그때 제가 스컹키 얘기했군요. 아마 기억나실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아마 코로나 이야기했을 거예요. 코로나나 우리나라 뭐 카프리 이런 것들 투명병들이 안 좋아요. 사실 맥주병으로 쓰면 안 되는 애들인데 마케팅 때문에 쓰는 겁니다. 그런 애들이 장기간 직사광선에 노출이 되면 방구 냄새 나요. 방구 냄새. 이건 보관만 잘 하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는 병입할 때 갈색 페트병을 쓰거나 뭐 하여튼 투명병만 안 쓰시면 됩니다. 이건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메디셔널, 병원 냄새. 병원 딱 가면 응급실 가면 나는 소독약 냄새들이 있죠. 이것도 크게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이건 주로 이제 소독제를 잘못 골랐을 때 나타나는 현상들인데 염소계 소독제라든지 특히 락스 우리가 소독제를 마땅히 구하기 싫을 경우에 락스를 희석해가지고 소독제로 쓰셔도 되는데 그때 희석 비율을 잘못하시거나 물로 잘 헹궈내지 않게 되면 이런 향들이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쉬운 건 스타산 쓰시면 돼요. 이런 거 걱정 없습니다. 다음에 메탈릭 10원짜리 동전 핥을 때 오래된 반지를 우연히 내가 핥게 됐을 때 밥 먹다가 뭐 그런 겁니다. 금속, 구리, 코인, 예. 그다음에 블러드, 피맛. 이건 물 자체가 대부분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양조를 하는데 소독도 철저히 하고 내가 정말 저 강사가 하지 말라는 거 다 내가 주의하면서 안 했는데도 계속 메탈릭하다 그러면 그냥 맥주를 단 데 가서 만드시거나 제가 아시는 분은 그래서 필터 장착해가지고 정수물로 양조하시는 분도 있어요. 물 자체가 그런 경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거는 뭐 장비 처음에 샀을 때 세척 좀 잘 하시면 되고요. 특히 우리 그 제가 같이 했었나요? 식초 넣고 끓였던 거 기억나세요? 그죠? 네. 식초랑 우리 베이킹소다 넣고 팔팔 끓이고 퐁퐁으로 잘 닦아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당화저라든지 발효로 새로 사셨을 때 그렇게 처음 해주시면 좋습니다. 스테인레스를 쓰라는 건데 스테인레스도 새 제품으로 나왔을 때는 다 절삭을 하기 때문에 베이킹소다랑 식초 넣고 한번 끓여주시면 좋아요. 잘 헹궈내면 좋고요. 머스티. 머스티는 곰팡이 같다는 뜻이에요. 퀴퀴하고 오래된 냄새나고 오래된 서재 가면 나고 그런 것들 몰디 곰팡이란 뜻이고요.
오랫동안 축축한 뭔가 오크통 같은 것들이 있는 것들을 상상해보시면 우리가 그런 곳에 들어가 본 적은 없지만 뭔가 퀴퀴하고 습하고 이런 냄새들이 있죠. 그걸 머스티하다고 합니다. 어보이드 옥시데이션, 산화를 피하랍니다. 산화를 피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통갈이 하실 때 살살 옮기시는 거고요. 반드시 실리콘 호스를 껴서 빈통의 벽면을 통해서 조용하게 흘러주시는 방법이 제일 좋아요. 그리고 오래된 재료를 쓰면 머티한 향들이 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데 뭐 재료 사가지고 빨리빨리 만들면 크게 이런 것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제가 마지막에 꼭 주의하셔야 되는 것 토탈 정리해 드릴 텐데 제가 계속 쓰는 말 거기서 바뀔 거예요.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산화, 에어레이션, 완전 발효 이 세 가지만 지켜주셔도 큰 문제 없어요. 계속 나올 겁니다. 밑에도 발효 온도 주의하라 이런 것들 옥시다이즈드 산화예요. 산화 말 그대로 페이퍼리, 종이만, 카드보드, 박스 우리 빈 젖은 박스 이런 거 있죠. 그런 냄새들. 맥주는 효모로 피칭하고 뚜껑을 다 담은 이후에는 그 어떤 경우에도 산소가 들어가면 안 됩니다. 홈브루는 피할 수 없지만 최소화시켜 주시는 게 좋아요. 상업양조에는 아예 안 들어가요. 탱크에서 탱크를 관으로 이동시키기 때문에 공정에 문제가 있는 곳들은 그래도 산소가 들어가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병입하실 때도 조심하시는 게 좋아요. 여기 보면 돈 스플래시 웬 레킹이나 바틀링. 스플래시는 그 우리나라 말로 첨벙첨벙 퐁당퐁당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첫 주에 병입할 때 여러분들이 병입을 처음 할 때 대부분 선생님들께서 어떻게 병입을 하셨냐면 그냥 이렇게 직각으로 맞고 빡 열어요. 그러면 여기 우리 페트병의 밑바닥부터 막 때리면서 들어가잖아요. 그게 완전 다 산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울여가지고 가급적이면 벽면을 통해서 살살 흐르도록 그거를 가장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 플라스틱. 웬 플라스틱인가 싶으시죠? 네. 하여튼 이상한 맛이 납니다. 이건 이제 소독만 주의하시면 돼요. 효모는 새거 쓰시고요. 이런 맛이 났고 보통 발효 온도가 높았을 때 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네, 내가 좀 발효 온도가 높았구나 생각하시고 발효 온도를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냥 아예 더울 땐 양조를 하지 마세요. 그게 좋습니다. 지금 계절에 양조 못해요. 홈브로우들 집에 이제 에어컨 계속 틀어놓을 자신 없으시면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솔벤트 퓨젤은 알코올이랑 비슷하지만 좀 다른 거예요. 솔벤트, 휘발유 같은 거 있죠. 퓨젤 알코올. 뭔가 그냥 알코올보다 좀 더 뭔가 손톱을 지우는 리무버 같은 느낌이 좀 더 강하다고 보시면 돼요. 핫 버닝. 이런 것들은 실제로 이런 맛들이 나는 것들 홈브루 맥주 심사할 때도 종종 나타나요. 한 모금 위에 먹으면 혀가 좀 후끈한 느낌이 듭니다. 맛도 굉장히 자극적이고 발효 온도 낮춰주세요. 효모의 개체수가 부족할 때 좀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현상들이. 근데 우리가 맨놈이 들어있는 살 수 없죠? 새 거 쓰세요. 효모 스타산으로 깨끗하게 소독을 하는 게 좋습니다. 사워 애시딕. 맥주가 원치 않게 시어지는 경우 그래서 소독을 제대로 못한 상태에서 이런 산들이 생긴 경우에는 뚜껑을 딱 열어보면 이게 하얀 비닐 같은 막이 이렇게 쫙 생겨 있어요. 산막 같은 것들이 생겨 있어요. 맥주가 굉장히 셔져요. 물론 일부러 쉬게 만드는 맥주들도 있습니다만 원치 않았으면 오염입니다. 소독만 잘하시면 큰 문제 없어요. 스모키. 원치 않는 훈연 같은 맛이 날 때 이건 뭐냐면 스코치드라는 거는 이제 그을렸다 탔다 이런 뜻이에요. 불을 너무 세게 해가지고 보일링 할 때 밑바닥이 탄 거예요. 그럴 경우에 스모키한 맛이 날 수 있습니다. 불이 셀수록 좋으나 막 너무 탈 정도로는 하지 마시고요.
일반 가정용이면 그냥 일반 가정용에선 탈 일 없어요. 무슨 업소용 화구 쓰시는 거 아니면 저는 업소용 그러니까 전문 공방에서 작업을 주로 하기 때문에 여기는 업소용 그 도시가스 연결해가지고 중국집에서 쓰는 거 있잖아요. 그런 거 쓰거든요. 한 10분이면 물 금방 끓어요. 용량 큰 것도. 그거 제가 한번 그냥 풀로 틀어놨다가 난리가 난 적이 있어요. 밑에 시커멓게 타가지고. 그런 것만 주의하시면 됩니다. 소독 주의해 주시고요. 스파이시, 클로브, 치과 맛 같은 거, 후추 같은 것들, 효모를 바꾸시거나 계속 나온 게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걸 느끼실 거예요. 효모 건강 상태 체크하라. 새 효모 쓰시면 돼요. 그래도 안 고쳐지면 효모 종을 아예 바꿔보시는 게 좋습니다. 설퍼리는 황 같은 느낌. 계란 썩었네? 계란 썩었네. 네, 황 냄새. 유황온천 가면 약간 그 노른자 약간 썩은 냄새 나죠, 살짝.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다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얘기 나와요. 소독. Check for infection. 오염됐는지 체크해보란 뜻이고요. 효모 건강 상태 체크해라. 새 거를 적정 함량에 맞게 쓰시고요. 계속 그 Check for infection, 그 이스트 헬스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적정 이스트 퀀티티를 유지해라 이런 말들이 나오는데 제가 저번 주에 설명드렸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효모를 우리가 보통 20리터를 기준으로 했을 때 맥주를 만들 때 20리터를 만듭니다. 만들 때 효모가 이렇게 생긴 긴 캡슐형이 하나 있고 이렇게 손으로 빵빵 터트리는 거 하나 있죠. 둘 다 20리터 배치에 한 개를 넣게 돼 한 개를 무난하게 발효할 수 있는 효모 개체수들이 이미 들어가 있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20리터라면 그냥 하나씩 새 거 넣으시면 돼요. 근데 40리터면 당연히 두 개 넣어야 되겠죠? 하나 넣으면 발효 안 되고 막 이상한 저거 막 나오는 이상한 맛도 막 다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비록 20리터라고 하더라도 초기 비중이 높으면 먹어야 될 당이 많으면 두 개 넣어야 돼. 기준점은 대략 매싱을 몇 도에서 했는지에 따라 다르지만 비중이 1.065 정도 넘어가는 맥주를 고비중 맥주라고 하는데 도수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몰트를 많이 넣으면 비중이 높게 나오겠죠? 이런 맥주들일 경우에는 20리터라고 하더라도 두 개를 넣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뭐 이스트 헬스라든지 뭐 이스트 퀀티티라든지 이런 것들 다 만족해 줄 수 있어요. 베지탈, 야채스러운 맛들. 먹다 보면 진짜 야채스러운 맛들이 있어요. 양상추나 양배추 맛들 나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이거 좀 많이 경험하기 힘드실 겁니다. 소독 잘하시면 돼요. 별거 없어요. 네. 오버스파징 하지 마시고요. 오버스파징 하지 마시고 소독에 주의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여기 보면 올드 인그레디언트를 피하네요. 오래된 재료. 특히 이거 무슨 뜻인지 이해하시겠죠? 오래된 LME, 오래된 몰트 액기스 있죠? 빨리빨리 구입하셨으면 양조를 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비니거리, 식초야 식초. 식초스러운 맛들. 이것도 오염입니다. 이스티. 이건 좀 약간 밀가루 텁텁하고 이런 맛들이에요. 가루 국물 먹는 것 같은 느낌. 이런 경우에는 효모들이 플로클레이션이라는 이스트 용어 기억나세요? 제가 효모를 고를 때 꼭 봐야 되는 몇 가지 그 지표들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건 당연히 뭐 어테뉴에이션이고요. 발효력. 그 다음에 또 만만치 않게 중요한 게 플로클레이션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플러플레이저는 응집도. 응집도. 백주가 발효가 끝나면 이제 더 이상 먹을 땅이 없으면 얘네가 이제 활동을 쉬기 시작하는데 얘네들이 막 떠 있을 거잖아요. 응집도가 안 좋은 애들은 밑으로 잘 충전이 안 돼요. 플로클레이션이 로우 레벨인 애들, 응집도가 로우인 애들은 그래서 맥주가 뿌예요. 충전이 잘 안 되니까. 근데 플로클레이션이 하이 레벨인 애들은 지들끼리 뭉쳐가지고 잘 떨어집니다. 잘 떨어져요. 플로클레이션이 낮은 대표적인 효모는 헤페바이젠 효모입니다. 독일 밀맥주 효모. 그건 단백질 때문에, 밀에 있는 단백질 때문에 맥주가 뿌옇기도 하지만 실제로 효모의 플로클레이션도 응집도도 낮아요. 그래서 맥주 안에 둥둥 떠다 있는 상태로 우리가 먹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플로클레이션이 하이인 응집도가 좋은 효모들은 주로 이제 영국 계열 효모들은 응집도가 좋아서 발효 끝나면 맥주가 되게 맑아요. 원래는 밑으로 하강이 돼서 나한테 내가 느끼지 말아야 될 효모 맛들이 난다는 뜻이에요. 뭐 플로클런트 이스트 스트레이트 써라. 그러니까 응집도가 좋은 효모로 바꿔보라는 뜻입니다. 이것도 너무 일찍 병입을 하거나 너무 일찍 병입을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생겨요. 여기 보면 효모한테 충분한 시간을 줘라. 응집할 충분한 시간을 줘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병입을 천천히 하시면 돼요. 완전 바로. 필터 비어. 필터링 장비 놓으실 분 없으시죠, 집에? 이건 넘어가셔도 됩니다. 네. 오늘은 제가 여기까지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되게 간단하죠, 오늘은? 질문 있으면 얘기를 좀 해주세요.